제32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학동 예비후보가 1시간 반 전 선거 러닝메이트를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이대범 전 한인회 부회장과 안종현 변호사를 부회장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한인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런 분이 돼서 정말 앞으로 새로운 한인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학동 후보의 그 인간적인 면,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면, 그 다음에 눈물 흘리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저건 틀림없이 마음속에 눈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학동 예비 후보님께서 꼭 한인회 시카고 한인회장이 되셔서 시카고도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시카고. 몰튼 그러브에 위치한 선거 사무소에서 선거 관계자 자원봉사자가 자리한 가운데 김학동 예비 후보는 세일즈맨의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일즈맨 자세로 임하는 한인회장이 되겠다. 이것이 저희 첫 번째 모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쟁 시대에 수평적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현실에 맞춰서 제가 커뮤니티의 비즈니스 간의 개인 간 신뢰를 살려내고 내수 경기를 살려내려면 더욱더 세일즈맨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한인 사회를 주류사회에 파는 세일즈맨이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세일즈맨 자세로서 더 많은 한인이 좀 더 많은 2세가 주류사회를 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학동 예비후보의 선거 캠프는 러닝메이트 이대범 안종현 씨와 함께 김종갑 정종화 두 전 한인 회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본부장의 장정현 전 체육회장, 사무장의 윤태식 전 JC 회장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진화, 진한순 씨와 함께 3파전 경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후보 등록일은 오는 22일, 선거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다음은 뉴스 매거진과 김학동 예비 후보의 인터뷰입니다. 자, 한인회장 선거가 한인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또 곧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에 임하실 계획입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과연 어떻게 선거에 임할 것인가 그 생각과 많은 생각으로 솔직히 그 평소에도 별로 잠을 많이 못 자는데 요즘은 평소보다 한 2시간씩 더 못 자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로가 새롭게 새겨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정식 선거 절차 날이 아니므로 선거는 운동은 할 수 없고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이번 금요일 날 워싱턴 DC를 작년 팀 축구 감독 겸 선수로 출전합니다. 그래갖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선거 사무실을 이쪽에 이렇게 오픈을 했고 자원봉사자들과 저희들 임원과 얼굴 대면을 좀 해서 서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낯도 좀 이렇게 익히고 오늘 아주 자연스럽게 모여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희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과연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될 때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정정당당하게 그 선거 안에서 요구하는 선거 세칙을 준수하면서 상대편 후보를 비방 안 하고 저희들의 장점을 살려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인 회장은 세일즈맨 회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30년 동안 세일즈맨은 자세가 뭡니까? 고개를 숙이고 찾아가고 저부터 고개를 숙여야지 물건을 팔 수 있는 게 세일즈맨의 첫 번째 자세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한인 회장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고 또한 저희 여기 오신 많은 우리 자원봉사자들 오늘은 간단하게 식사하러 오셨지만은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어디 가서 저를 홍보하더라도 세일즈맨 자세로 홍보를 해라. 세일즈맨 자세로 홍보를 해서 정말 앞에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자세가 거만한 자세가 아니라 세일즈맨 자세로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해갖고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거운동을 임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합니다.